자,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. 난 드로우가 걸릴 줄 알고 쳤는데 벙커가 맞다, 벙커 들어갔다. 근데 넘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. 근데 괜찮아. 남은 거리가 뭐 한 130m 내외이기 때문에 124m에 20%면 28m를 보면 되잖아, 저 거리에. 네. 나다. 자, 여기서 나 이 저 밑에 있는 초가 보이질 않았어. 그리고 이제 체력 고르고 치려고 하는 순간, 자, 나는 벙커기 때문에 헤드를 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대지 말고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. 대지 말아야 돼? 어? 빨간색 구두라는데. 아, 10초. 나는 이제 위에만 보고 있어. 아시는 줄 알았어. 아. 저 차가 처음 봤어요. 저는 차에 뜨는 줄 몰랐었거든요. 당황했어. 어이없어. 아, 심지어 난 2볼트 한 줄 알았어. 아, 1볼트였더라고, 알고 보니까. 저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. 보통 코스 일반 투어를 할 때는 플레이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초를 재거든요. 근데 여기는 호명은 순간 재잖아요. 거기서 약간 시간 차이를 제가 감안을 못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볼트가 또 2볼트인 줄 알았어요. 알고 보니까 1볼트 하더라고요. 그것만 알았어도 조금은 정신을 좀 챙겼을 텐데. 퍼팅을 이상한 데에서 또 하게 됐어. 들어오긴 했는데. 그러니까 알려줬어요. 밑에 초가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. 초 제한도 있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적응 못 하시는 느낌은 들었어요. 그 창이 뜨는 것도 처음 봤어요. 여기서 버디 하셨어. 난 다 기억해. 멋있어. 그날의 일을 다 기억해. 기억이 좀 기억력 좋으셔. 기억 못할 수가 없지. 어우, 팔로스 엄청 긴 거 보이지? 공이 계속 가. 쭉쭉쭉 계속 가. 엄청 가. 멘붕 왔구나 너. 지금 엄청 길었잖아. 8m가 길었어요. 이게 당연히 안 들어가지. 이제 거리분 맞춰야지 생각을 하지. 또 셌어. 아, 아깝다. 쫓기는 느낌이 들었고, 이게 정상적인 루틴이 잘 안 되더라고요. 확실히 좀 뭔가 시간을 좀 더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고, 또 성적도 버딘 하고 싶고, 아, 진짜 멘붕. 그린이 빠른 거야? 조금 더 빠른, 여기 매우 빠름이 네, 빨라요. 다른 지점의 매우 빠름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들어.